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 전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이번 네. 시간에는 원장님들께서 이제 처음부터 원장님이 아니셨을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페이닥터를 했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바로 뭐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 하고 개원을 하실 수도 있는 건데 네. 이 원장님들께서 항상 고민이 이거를 개업을 할까 페이닥터를 좀 더 할까 고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뭐 세금 문제 왜냐면은 사실 월급 받는 게 생존 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 성향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게 체질에 맞으면 뭐 개원일을 되긴 하겠지만은 그런 거 완전 질색 팔색 하시는 원장님도 간혹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오래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페이닥터로 오랫동안 남으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이 봉직이로 활동하실 때, 그 다음에 개원이로 하실 때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봉직이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근로소득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세금 처리, 세금 정산이 어떻게 보통 실무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보통 이제 봉직이 분들은 어떤 고용 관계에 의해서 어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근로소득자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개원이 분들은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되고요. 그런데 이런 구분에 따라서 결국에는 세금 처리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먼저 이제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이제 봉직이 분들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보통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고 또 뭐 지역에 따라 또 경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페이닥터 분들은 세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000만 원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뭐 적은 경우에는 세후 500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세후 1500에서 막 2000만 원까지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세후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페이닥터 분들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이제 정직원 해갖고 4대 보험 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기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네.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이 페이닥터 분들도 이 3.3%가 가능하긴 할까요? 네, 보통 이제 주 5일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어딘가에 고용되어서 일한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뭐 주 2일만 근무한다던가 뭐 여러 곳에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원이 분들하고 이제 그 페이닥터를 하실 때하고 근본적으로 차이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사실 월급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봉 뭐 세전 편하게 세전 연봉 1억이라고 하게 되면은 근로소득 공제가 약 1475만 원 공제가 되고 거기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라든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보험료 공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 등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어갖고 세금이 실질 세금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개원이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매출에서 비용 뺀 부분 사업소득에 대해서 바로 누진세를 거의 맞는 구조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세금이 많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개원이 분들이 페이닥터를 쓰실 때 세후로 세금을 계산을 해주다 보니까 뭐 1000만 원이 됐던 1500만 원이 됐던 그 금액에 대해 갖고 역산 세전 급여로 하고 그랬을 때의 원천세 그렇게 했을 때의 이제 4대 보험까지 계산하면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이 개원이 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애로사항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시는 것이 가장 네,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근로소득자에게는 없지만 사업소득자에게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요. 또 고용 관련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대당 8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해서 800만 원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유지비 관련해서 또 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대당 1,500만 원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근로소득자에게는 없고 이제 사업소득자에게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직원을 고용했을 때 고용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든가 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뭐 이런 뭐 천만 원이 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공제 받으시면은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오히려 세금에 대한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끝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직원이 뭐 처음에 1년차, 2년차, 3년차 하게 되면 매출이 올라가면서 직원을 많이 채용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고, 그게 뭐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당 뭐 1,100만 원, 1,200만 원, 뭐 3년간 해주기 때문에 세금적으로는 뭐 3천만 원 이상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경정청구,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도 요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장님들이 워낙 챙길 게 많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원장님들이 어려워하시고 잘 챙기지 못하는 세금을 꼼꼼히 좀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뭐 봉지기, 페이닥터, 와 개원이 분들의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